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좋다는 말은 참 좋은 말입니다.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부모, 좋은 자식, 좋은 우리 강원도, 좋은 지사님, 좋은 목사님, 좋은 성도 여러분, 좋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좋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당신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너희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지가 있겠는가?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줄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너에게 좋은 것안 주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셔서 빈민굴에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에덴 낙원에 살도록 했는 것입니다. 상암도 없고 해암도 없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할 것이 없는 극락의 처소인 에덴을 지으셔서 살게 했는데 결국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반하고 에덴을 등지고 떠나서 오늘날 이 험악한 세상을 만들어 놓고 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는데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실 때 뭐라고 말하셨습니까? 광야로 가자, 사막으로 가자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자고 말하신 것입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300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님께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예비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천국은 말할 수 없이 좋은 곳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던 것 같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좋은 하나님을 전도하는 것이 복음 증거인 것입니다. 여기에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것은 좋은 하나님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빌립은 사도도 아닙니다. 목사도 아닙니다. 장로도 아닙니다. 평신도 집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뜨거운 불길을 견디지 못해서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소개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 것을 말씀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셔서 우리 세상 인생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부활승천하신 그리스도를 그는 전달했는데 제일 먼저 빌립이 전도한 것은 죄를 용서하는 그리스도를 전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속죄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빚과 한 가지인 것입니다. 갚을 만한 빚이면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전략해서 갚을 수 있습니다만 빚이 엄청나게 커서 몇 억대가 되면은 갚지 못하지요. 아무리 빚을 갚으려고 해도 10억대 혹은 1조대의 빚을 짊어지면 평생을 갚아도 못 갚습니다. 우리의 죄짐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전받은 죄로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 중에 잉태되고 죄 중에 태어나서 우리 개인의 죄를 보태니까 우리가 아무리 갚을래도 갚을 수가 없는 엄청난 죄의 빚을 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의 빚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의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빚은 우리의 힘으로 못 갚으니까 다른 사람이 와서 갚아줘야 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분이 와서 우리 죄를 대신 갚아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 죄 없이 태어나고 죄 없이 33년 동안 살다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당신의 것으로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몸짓고 피 흘려 죽음으로 죄를 청산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죄지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 빈손은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탕감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적은 죄든 큰 죄든 얼마나 큰 죄든 주님께서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탕감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 불의한 사람, 추악한 사람,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조건 세우지 않으시고 죄를 탕감해버리시고 맞는다. 용서를 해주고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처럼 의롭다고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석해 주시는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천국 못 가는 것은 행위가 나빠서 못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천국 못 가는 것입니다. 종교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의로운 행위로 우리 죄를 도저히 갚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다 지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 안에 하나님의 탕감이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모든 죄를 다 한 번도 안 지은 것처럼 씻어서 탕감해버리고 용서하고 의롭다고 만들어주어서 모두 다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남녀 노유 빈부 귀천할 것 없이 죄를 믿기만 하면 죄 탕감을 받고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다른데 조건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천당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도 아프리카 사람들도 동양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도 북한 사람들도 누구든지 이 좋은 소식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용서받고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했었는데 죄를 용서하는 그리스도를 전한 것입니다. 둘째로 빌립이 전한 것은 세상과 마귀에 묶인 사람이 예수 안에서 해방을 얻을 수 있는 자유와 해방과 거룩함을 전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고난당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청산할 뿐 아니라 세상의 더러움을 다 청산하고 마귀에 포로된 우리들을 자유와 해방을 시켜준 것입니다. 제가 하와이에서 복음을 전가하는데 하와이에 복음을 전다는 교회 부목사님이 차로서 나를 호텔에서 교회까지 왔다 갔다 날려주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는 이곳에 부목사가 되기 전에 고등학교부터 아편 중독자로서 아편을 팔고 아편을 맞고 대학에는 완전히 아편 장사를 하면서 다녔었습니다. 대학을 졸업받고 아무 일도 할 것 없이 정부 몰래 아편을 팔고 아편을 맞는데 하루는 혼자서 길을 걸어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으라고 전도지를 주기에 제가 전도지를 구겨서 복겠다에 집에 넣었다가 집에 와서 방구석에 던져버렸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날은 아편을 특별히 많이 맞아서 그만 아편으로 말미암아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심장이 입으로 튀어나올 것 같고 숨이 턱에 닿고 온몸이 고통스럽고 쪼여들어오고 영 죽게 되어서 병원에도 갈 수가 없는 것이 아편 중독자로 잡혀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구석에 기어가서 내던진 전도지를 주어서 읽으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님 이름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내가 아편을 너무 많이 맞아서 이제 죽게 되었으니 날 살려달라고 고함을 치니까 몸에서 펑 하는 소리가 나더랍니다. 쳐다보니까 천정에 쳐다보니 천정에 마귀 센 놈이 새까만 눈을 반질반질 떼면서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더랍니다. 몸에서 마귀 센 놈이 터져나와서 천정에 붙어서 자기를 보고 도로도로 올려가는데 어찌나 겁이 나든지 예수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고함을 치니까 마귀가 휙 하고 떠나가버리고 그 길로 하나님의 치료가 와서 다시는 아편을 맞지 아니하고 아편에서 해방이 되어서 너무나 감사해서 신학교 들어가서 주의 종이 되어 아편 환자들이 덜거리는 하와이에 전도하러 왔다가 그곳에 있는 여성을 전도해서 아편에서 노연하게 하고 아내를 삼고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제가 부흥해야된 그 교회 부목사로서 일하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목사님 아편이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수용소에 들어가도 안 되고 약을 아무 먹어도 안 되고 아무리 치료해도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치료받을 수 없는 아편 중독이 내가 그날 예수 이름을 진정으로 부르고 주님께 고함시니까 주님이 순식간에 나를 아편 중독에서 고쳐주었습니다. 전 고등학교 시절, 전 대학 시절을 아편으로 폐인이 된 내가 예수 이름으로 순식간에 이렇게 나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참으로 좋은 예수님입니다. 그런 간증을 제가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도적질하고
흉악한 짓을 하고 음란하고 방탕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나오면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를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개인도 가정도 생활도 사회도 국가도 예수 안에서 변화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빌립이 전도한 예수는 우리의 병을 치료하는 예수를 전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뿐 아니라 우리를 고쳐주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그 아들 예수님을 채찍에 맞아 고통당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로마에 떨어져 40에 하나만 39차례 채찍을 맞아 등이 다 찢어지고 피투성이가 된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병고침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병의 대가를 예수님은 채찍에 맞음으로 지불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상한 받기를 원하사 우리의 질고를 탕쾌할 정도로 병을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는지 자기 자신을 내놓고 채찍에 맞아 몸이 갈격에 찢어져도 병의 대가를 다 지불하고 우리가 병고침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 하시고 그의 사역의 3분지 2는 병고치는 데 보냈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안진병을 일으키고 기먹거리를 듣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내는 기적을 행하시고 열두 제자에게도 천국을 전도하거든 반드시 병을 고치라고 말하고 70인의 제자에게도 둘씩 보내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고는 그곳에 있는 병든 자를 고치라고 말하고 부활 성천할 때 마지막 남긴 유언에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라고 말한 것이니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병고침 받는 것이고 예수님은 심각하게 여러분 병고치기를 원하셔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병고치라고 부탁한 것이니 이처럼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에 병고침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 가운데 있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자리에 계십니다. 제가 있고 여러분이 있고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병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소련이 무너지고 난 다음 저는 북방의 도시 하버로스크에 가서 대성회를 인도했습니다. 넓은 들판에서 한 5만 명이 모여서 복음을 전하는데 공산주의자들도 많고 해방된 사람들도 많은데 공산주의자들은 저를 물러가라고 호함을 치고 데모를 하고 또 일반 사람들은 모여서 내가 무슨 말하는지 들으려고 웅성거리고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 하바로스크 공산당 서기장이 휠체어를 타고 왔으면 자동차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나서 목뼈가 부러져서 하반신 마비가 되어서 휠체어를 타고 있는데 공산당 서기면 하바로스크에서 공산주의로서는 제일 높은 사람입니다. 공산당 서기가 기독교 집회에 참석할 수가 없는데 그가 라디오 방송을 듣다가 마음속에 생각나기를 나도 조 목사에게 기도 한번 받으면 나을란지도 모르겠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줄 내가 알지만은 혹시 조 목사가 나를 고칠지 모르겠다. 그래서 왔다는 것입니다. 서기장이 오니까 공산 청년들이 모여와서 물러가라. 왜 공산 서기장이 집회에 참석했냐. 물러가라. 호암호암을 치고 야단 법석을 했습니다. 그 소란한 가운데서도 제가 설교를 마치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다짜고짜 제 마음속에 말씀하기를 저 휠체어에 앉은 공산 서기장을 일어나라 그래라. 그래서 아유 하나님 난 겁이 나서 못하겠습니다. 아니 그 5만 명이 모인 군중 가운데서 더구나 공산주의 국가에서 일어나라 했다가 안 올라가 안 일어나면 하나님 망신 내 망신 우리 영 망신 할 테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못하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다른 병자들 기도하는데 뭐 폐병도 났고 절름발이도 났고 기먹거리도 듣고 병이 났는데 그 사람은 여전히 안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일어나라 그래라. 일어나라 그래라. 아유 하나님 이거 죽도 몰라고 살도 못하고 내가 어쩌다가 이런 일을 당했습니까? 제발 요것만 용서해 주십시오. 네가 말 안 하면 저 사람 평생에 저 의자에 앉아서 살아야 되고 네가 말을 하면 저 사람 오늘 일어난다. 그래서 눈을 딱 감고 손을 내밀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느니 공산당 서기장 그 휠체어에서 일어나시오. 그리고 눈을 또 보니까 못 일어나고 가만히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내게 와서 말하면서 봐라 못 일어날 것 이제 너 개망신했다. 그러자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냐면 이판저판 사판이다 이제는. 기왕 말했으니까 거부할 수 없으니 큰 소리를 하자.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휠체어에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러니까 부들부들 떨면서 휠체어를
손으로 누르고 겨우 일어나다가 푹 주저앉더니만 또 일어나다가 또 푹 주저앉더니만 세 번째 이렇게 누르더니만 일어나서 쩌벅쩌벅 걸어나오더니만 나중에 뛰기 시작하더니만 나중에 휠체어를 손에 들고서 강단을 올라가셨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여러분 나는 공산주의자입니다. 하바로스가 공산당 서기장입니다. 우리 공산주의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물론 말로 다 할 수 없이 안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안 믿는 그 하나님, 내가 안 믿는 그 예수님이 오늘 나를 휠체어에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나는 의학적으로는 못 일어난 사람입니다. 목 밑에 신경이 끊어져서 하반신 마비가 된 사람은 평생에 못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일어나서 걷습니다. 내가 이렇게 걷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 5만 군중들이 다 고함을 치고 뭐 모두 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겠다고 나온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병을 고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믿기만 하면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처럼 저를 믿으면 폐병에서 고침을 받고 관절염, 안진병이 질눈발이에서 고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7살에 폐병 걸려서 절망적으로 죽어갈 때였었습니다. 6.25 사면 때라 치료도 받지 못하고 병원에도 가지 못하고 완전히 죽게 되고 우리 집안은 예수를 전적 믿지 않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나 피를 토하고 고통스럽고 탄식스러워서 모르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날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자 가정 방문하며 전도하는 전도자가 우리 집에 와서 저에게 성경을 주면서 예수를 전도했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다가 그곳에 본 예수님은 용서하고 치료하는 예수님인 것을 제가 보고 저는 교회 가본 적도 없고 목사님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는데 성경을 읽고 무릎을 꿇어서 주님 나를 고치면 평생에 내가 일생을 바쳐서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주님이 제가 17살 때 저에게 찾아와서 고쳐주었는데 지금 72살 동안 다시 병원에 입원한 적도 없고 기침한 적도 없고 폐병이 앓은 적도 없으니 주님이 저를 완전히 고쳐주신 것입니다. 바로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도한 그리스도는 병을 고치는 그리스도를 전도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병 고치는 일을 등한히 하는데 이런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이루지 못하고 있고 예수님의 열망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에 다시 불붙듯이 일어나야 될 것은 죄를 용서하고 성령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병을 고치는 그리스도를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병을 앓으면 고통스럽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 없으나 병든 자에게는 쓸데 있다고 병이 들어있는 사람의 고통과 괴로움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건강한 사람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더욱 사랑해서 병을 고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빌립이 사마리아인에게 전도한 것은 저주에서 해방을 주는 예수를 전도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생활 가운데 왜 이렇게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저주가 많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 말씀하기를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가시와 은극히가 나고 너희는 이마에 땀을 흘려 먹고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가시와 은극히가 납니다. 가정에도 행복한 결혼을 했는데 가시와 은극히가 돋아 서로 물고 찍고 싸우게 되고 부모 자식 간에도 가시와 은극히가 친구 간에도 가시와 은극히가 나고 사업에도 가시와 은극히가 나고 생활에도 고통과 괴로움이 따라오고 저주가 같이 하면 얼마나 피땀을 흘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저주를 대신 짊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저주받은 자는 나무에 매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축복의 근원인데 왜 십자가는 나무에 매달렸습니까? 여러분과 나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기 위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복 중에 복을 받은 사람인데 예수 믿으면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강원도가 복을 받게 되고 올림픽을 유치할 수 있게 되고 춘천 월드레이스도 성공하게 되고 북한 어린이 도끼에도 성공하게 되고 손을 대는 것마다 성공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복받은 사람이 들에 나가면 들이 복을 받고 집에 들어오면 집이 복을 받고 복받은 그릇을 만지면 뜻받은 그릇을 복을 받고 짐승을 기르면 짐승의 새끼까지 복을 받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따라 복이 오지 환경을 따라 복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복받은 사람이 있으면 복이 그 사람과 같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복받겠다고 남부여대하고 미국을 건너간다고 복받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예수 믿고 복받은 사람이 되면 이 자리가 바로 가나안 복지가 되고 적과 꾸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예수 믿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저주가 사라지고 복받은 사람이 되므로 그때부터 일어나도 앉아도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빌립이 사마리아에게 전한 것은 복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입니다. 다섯째로 빌립이 사마리아에 전한 것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부활 영생 천국을 주시는 예수를 전한 것입니다. 사람이 한번 나서 죽는 것은 증언이신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70이요 80이요 오래 살면 90이 되면 다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음을 향해서 모두 다 다름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것을 생각이 원치 않지만 그러나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어디를 가나요?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다가 취생몽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람은 이 고깃덩어리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사람이 육체를 옷 입고 사는 것이 바로 여러분인 것입니다. 육체는 옷처럼 벗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가을이 다가오면 여름 옷은 벗어버리고 겨울이 다가오면 가을 옷은 벗어버리는 것처럼 늙으면 육체의 몸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 우리는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영생을 얻으면 천국으로 들어가고 영생을 얻지 못하면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집안에도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이 있는데 깨끗한 것은 안방에 더러운 것은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것처럼 인생도 보혈로 말미암아 씻음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주님이 예비한 천국에 들어가서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이별하는 것이나 고하는 것이나 아는 것이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살 것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히 불타는 쓰레기 때문인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운명은 이 땅에서 죽음으로서 갈라지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은 천국에, 어떠한 사람은 지옥에, 어떠한 사람은 영원한 기쁨에, 어떠한 사람은 영원한 슬픔으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이 전한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서 죄를 사하는 예수님, 거룩하고 성결하게 해주신 예수님, 치료하시는 예수님,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신 예수님, 영혼 천국을 주시는 예수님을 전도했던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듣지 못한 분을 어떻게 우리가 믿었으며 믿지 않은 분에게 어떻게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예수의 복음을 듣고 그런 분이 내게 있구나 그러면 이분에게 기도해야 되겠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입니다.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면 예수를 통해서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성결하게 달라고 기도하면 예수를 통해서 성결하게 주는 것입니다. 예수가 치료자인 줄 알고 치료해달라고 기도하면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축복의 주님께 저주에서 해방해달라면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영생 천국을 주는 주님께 부활영생 천국을 구하면 주실 것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구하는 이에게 주실 것이요 찾는 이에게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고 주님께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이 복음을 그렇게 증거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이 소리치며 나갔다고 말한 것입니다. 마귀와 귀신들은 우리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병균이 왈거리는 것처럼 마귀와 귀신들이 왈거립니다. 마귀와 귀신들이 사람들에게 죄짓게 하고 더러운 행실을 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고통당하고 저주받고 절망하게 하고 하는 원수 귀신들이 버글거린 것입니다. 악한 귀신은 우리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가져오고 고통과 괴로움을 가져오도록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귀신, 음란한 귀신, 방탕케 하는 귀신, 좌절하게 하는 귀신, 귀신들이 많습니다. 저는 어느 의사 부인이 반신불수가 돼서 저게 기도받으러 왔기에 그냥 반신불수인 줄 알고 안수하고 기도하니까 고함을 치며 하는 말이 내가 10년 동안 이 몸에 들어와서 반신불수로 만들어놨는데 왜 나를 쫓아내느냐. 그래서 사모님 무슨 말입니까? 사모님이 무슨 세목닥 사모님이야? 내가 여기 10년 동안 들어도 우리 집인데 왜 나를 쫓아내느냐? 아 귀신이 들어와서 반신불수가 되었구나. 8시간을 써왔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오라 안 나온다 나오라 안 나온다
8시간을 싸워서 그 귀신이 고함치고 쫓겨나고 난 다음에 그 의사 사모님은 완전히 반신불수해서 고침을 받고 건강하게 걸어나간 것입니다. 어느 날 귀신은 마음을 반신불수로 만들고 육체를 반신불수로 만듭니다. 사마리아에서 이 빌립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만나니까 귀신이 소리치며 나갔은 것입니다. 장마철이 지나고 난 다음 정원에 내려가서 꺼질대기를 들치면 벌레들이 햇빛을 피해서 와르르 달아나는 것처럼 우리 태양이신 예수님이 가슴 속에 들어오면 어두운 가슴에 숨었던 귀신과 마귀들이 줄다른 절차에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귀신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치는 것입니다. 개인의 가슴에서, 가정에서, 생활에서 귀신이 쫓겨나고 성령이 오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생겨나고 믿음, 소망, 사랑, 의, 평강, 희락이 다가오고 변화된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귀신을 우리는 끊임없이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징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에서 쫓겨나간 그 귀신은 오늘날도 우리가 명하면 우리 가운데서 쫓겨나갑니다. 귀신은 우리와 같이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귀신하고 오랫동안 살아서 귀신이 시킨 대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좌절하고 절망했지만은 이를 쫓아내버리면 우리 마음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과 믿음, 소망, 사랑이 가득하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에서 귀신만 쫓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절름발이와 안진병이가 나은 것입니다. 오늘날 마음이 절름발이 된 사람, 육체가 절름발이가 된 사람, 가정이 절름발이가 된 사람, 생활이 안진병이가 된 사람 많지 않습니까? 좌우간 주님은 우리가 불구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정신적으로 불구도 원치 않시고 육체적으로 불구도 원치 않냐시고 생활에 불구도 원치 않냐시고 주님이 오시면 온전하게 고치는 것이 주의 뜻인 것입니다. 주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불광동에서 개척할 때 하루 저녁에 추운 겨울날 천막에서 기도를 하는데 안진병이 하나가 왔어요. 손에다가 스케이트 타는 기구와 같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몸을 끌으면서 안진병이가 왔는데 그런 네가 왜 왔느냐 하니까 내가 서울역에서 동냥을 해먹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너 저 불광동에 가서 천막교회 찾아가면 그게 주의 종이시니 안수받으면 네가 일어나고 팔자를 고친다 그래서 서울역에서 여기까지 찾아오는데 밤 11시에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출발해서 밤 11시까지 동양에서 버스를 타고 기어서 올라왔으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도저히 나을 수가 없어요. 무릎이 빡빡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주님 왜 이런 사람을 내게 보냈습니까? 아이고 주님이세요. 나는 아직까지도 초년병인데 어떻게 이런 사람을 고칩니까? 강단도 없어서 흙으로 강단을 만들고 사각개짝을 강단으로 만들어서 볼을 씌워놓고 설교하는 처지에 안진병이가 와서 살려달라고 하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저 사람 돌려보내주시지 왜 이래 내게 보냈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 가서 무릎에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안진병이 너는 나아라. 일어나버리니까 꼼짝도 안 해요. 그러면 그렇지 내가 들어서 하나님 왜 저런 사람 보내가지고서 사람을 이렇게 괴롭힙니까? 나는 못합니다. 안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내세요. 그렇게 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하도 피곤해서 추운데도 그냥 쪼그라서 잠이 드는데 꿈에 온 지구를 움직이는 주의 손이 나타나면서 나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고치고 건강하기를 원하는데 너를 보지 말고 나를 보아라. 네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친다. 너는 믿음으로 기도만 해주면 되는 것이고 고치는 것은 내가 고치는데 왜 자꾸 네가 고치려고 하느냐. 그러한 계시가 왔어요. 잠을 번쩍 깨보니까 온몸이 얼어붙어 있었으나 마음은 훈훈했습니다. 보니까 얘는 아직까지 쪼그리고 앉아있어요. 그래 가서 내가 같이 기도하는 청년들 몇 사람 보고 걔 어깨를 잡아라 그랬습니다. 잡고 그 무릎을 내가 온몸으로 누르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아라 그러니까 뼈가 빡빡빡 소리가 나면서 아이고 엄마 사람 잡는다 그래요. 그러긴 맑은 예수 이름으로 나아라고 무릎을 누르고 기도할 때는 다리가 덜렁덜렁해요. 들어 올리니까 다리가 덜렁덜렁해요. 그걸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그러라고 확 밀었고 눈을 가려버렸습니다. 얼마 있다 가니까는 막 천막 안이 요란스럽고 박수를 치고 야단을 눈 떠보니까 천막 안을 뛰어다니는데 완전히 나와서 뛰어다닙니다.
50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요. 50년 전에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제 일생에 처음 본 기적입니다. 그때 내가 그 기적을 체험하고 아 하나님은 역시 살아계시고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는구나.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제가 내 항상 보려고 애를 쓰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폐암으로 걸려서든지 다리가 절름거리며 오든지 내가 인간으로 볼 때는 도저히 절망적인 상황을 보고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언제나 제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천지와 만물을 지은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이 없다. 할 수 있겠느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나니라.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고치신다.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고치시니까 내가 할 일은 내가 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제가 세계를 100바퀴 이상 돌며 온 세계 도시 400여 곳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많이 모이는 곳에는 150만 명까지 모이고 4만 명, 5만 명, 10만 명, 30만 명, 50만 명 이렇게 구라파나 아프리카나 남아프리카나 미국에 대중집회를 하면서 가는 곳마다 병자 위한 기도를 했는데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수많은 절름발이와 안진뱅이가 나 온성이 들썩한 것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 이 자리에도 와 계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강단에는 조용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저는 전달꾼에 불과한 것입니다. 빌립과 같이 전도할 따름인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분은 주님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귀신을 쫓아내시고 많은 절름발이와 안진뱅이를 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사마리아에 기쁨이 충만하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은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마음에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 벌면 기쁘고 지위와 명예와 권세와 부귀와 영화를 얻으면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부귀, 영화, 공명이 10년을 갑니까? 사라지면 기쁨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은 사람은 부귀, 영화, 공명, 명예가 없어도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면 예수님은 그 자체가 기쁨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그 우편에는 즐거움이 넘친다고 장미꽃은 향기가 나고 예수님은 기쁨이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기쁨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충만한 것처럼 오늘 강원도 춘천에 있는 여러분의 가슴 속에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주님이 와서 계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따라 말씀했죠.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기 때문인 것이고 우리 예수님은 좋은 구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변화를 받습니다. 개인이 변화받고 가정이 변화받고 생활이 변화받고 변화의 물결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 새 것이 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고 하신 대로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시절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구예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한자리에 모아주시옵시고 예수님을 전하게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마리아에 그리스도가 전파된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그리스도가 전파된 것을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이여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모든 심신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변화시키시고 감동시키시사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적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